경선아, 살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로막도 있어. 그러니까 잘 견뎌봐. 네.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네. 정말 그 주변도 정말 불행하죠. 네. 또 책에서 굉장히 또 흥미롭게 봤던 게 자격지심하고 열등감을 또 비교하셨더라고요. 네. 언제 보면 똑같은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좀 다를까요, 이게? 당연히 다르죠. 네. 자격지심은 뭐라 할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다 해놔놓고도 불구하고 네. 막 이 스스로 막 이거 비하시키죠. 잘못된 네. 거 어떻게 하지, 뭘 하죠, 어떻게 하지. 네. 좋게 말하면은 섬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좀 안 좋게 말하면은 네. 불안증이라고 할까요? 그게 자격지심이죠. 네, 네. 그렇다면은 열등감정은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네. 정말 어떤 그 자존감을 낮추어갖고 네. 네. 그거 보면은 저희 거의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낮은 자존감이 가져온 부산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사회는 긍정적인 자를 좋아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친구들 보고 얘기해요. 네. 맨날 야, 뭐 미워 죽겠다, 싫어 죽겠다, 뭐 그 죽겠다 소리 자주 하는 사람 제가 만나지 말라고. 맞아요, 그 오염돼요 같이. 네, 오염돼요. 네, 진짜. 그래서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이 정말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 그 감정에 이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주도하고 싶어도 뜻들어지지 않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뭐 감정대로 행동한 것도 많고 그래서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는 네.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네. 내가 감정을 주도하려면은 뭐부터 일단 하는 게 좋을까요? 주도하려면은 네. 일단 감정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좋은 감정일 때는 괜찮아요. 네, 괜찮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나쁜 감정. 네, 네. 나쁜 감정이 어떻게 옵니까? 상대로 인해서 네. 오는 경우가 그쵸, 거의 대다수죠. 많죠. 많죠. 예. 그러면 그 아까도 그 조금 언급했지만 네. 그 상대가 네. 내가 아무리 잘못했거나 네. 뭐 잘했거나 그걸 네. 떠나서 그렇게 네. 막 감정으로 분노하고 공격해서 들어올 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저 감정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야죠. 논리적이고 네. 예.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총 맞은 가슴에 대해서 쓰러질 것인가? 네. 그래서 끌어안고 뭐 끙끙 안을 것인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의 감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네. 네. 다시 잘 들여다보고 네. 그 감정 하나 하나를 네. 너무 아파할 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저 예를 들어서 상대의 감정이 끌려다닌다면은. 네. 자아가 상실되는 네. 그죠? 네. 그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나 네. 자아를 잘 보고 네. 나도 또 어떤 사람 상대도 나를 화를 내지만은 나도 네. 막 벌컥벌컥 화를 낸다면은 네.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감정을 제어를 제가 못하고 네. 뭐 남편이 아니 주변에서 조금만 일에도 막 화가 사소한 것에도 화가 나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 이게 우리가 그 미성숙일 때가 언제인가? 어린 아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잘하면 막 아야 잘한다 그쵸. 잘한다 칭찬하죠. 네.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 엄마 아빠의 칭찬을 드리려고 자 싫지만 네. 막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속으로는 뭐 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걸 참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네. 가정마다 어떤 가정 불화, 부부 싸움이나 네. 뭐 네.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 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가 네. 이제 성숙돼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네. 거기에 성숙한 자아로 가지 않고 어떤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네. 자신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잠재된 의식이 그게 나서 분출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을 억제해보려 노력을 많이 하죠. 네. 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정말 그 자아를 그 내가 네.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고 네.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고 하는 네. 것들은 그 어릴 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네. 어릴 때 어머니가 굉장히 편찮으실 때에 네.
제가 7남매였는데 네. 분명히 어떤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네. 어머니는 저보고 네. 했다고 종아리 거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그 매를 그칠 텐데 네. 엄마 내가 안 그랬다고 내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때리는 거죠. 그쵸, 감정이.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날 저녁에 정말 그 종아리가 벌겋게 돼 있는 그리고 많이 울었는데 네. 그 우는 게 그 작은 가슴에서도 그 아픈 그 종아리 보담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게 습관이 내재돼 있었던가 봐요. 사회인에서 처음에는 누가 네. 조금만 뭐라 그래도 막 눈물이 나고 내가 할 말이 이만큼이 말도 못하고 네.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들여다봤죠. 나중에 살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내가 있었지. 예. 어쩌면 제가 이 감정 내려놓기 책을 네. 쓰면서 제 감정을 제가 네. 치료했던 예.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그래서 네. 그랬구나 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제 감정 내려놓기 말씀도 하시고 감정 내려놓기 책 제목으로 쓰셨잖아요. 네네.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감정을 내려놓는다. 네. 아, 이게 참 좀 비슷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네. 아, 우선. 네.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발견해야 돼요. 네. 감정, 어떤 감정이 상대로서 오거나 나 자신도 모르게 오거나 이 감정이 벌컥 이렇게 자주 오면은. 네. 그게 상대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상대의 감정은 화가 났을 때도 나는 감정이 아니라 네.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내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화냈는데 대해서 그 화를 같이 하는 충실한 감정의 노예가 네.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돌아서서 후회하고 막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막 할 때는, 아까도 얘기하면 가족과 남편, 뭐, 네.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품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끌어안고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있어요. 네. 주말 농장을 하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야, 있잖아,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너무너무 잘 자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벌레가 전부 다 먹어가지고, 네. 다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밭에만 그러지, 옆에 밭에는 너무 괜찮아, 그런 네. 거예요. 농약을 어찌 될까? 그래서 내가. 네. 그러면 그 옆에 밭에서는 농약을 쳤어, 그러니까. 네. 약을 안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유가 있겠지, 봐봐. 자네는 가끔 와서 배추를 보지만은 그 주인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배추의 앞과 뒤를 보면서 벌레도 잡고 그쵸. 달팽이도 그 많아요 다 잡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 배추가 싱싱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화날 때마다 화를 내면서 후회만 할 게 아니고 네. 아,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네. 분석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만 해보자 하면서 자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네. 그 감정을 네. 다스려진다고 그렇게 곧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예. 그거 연습한다는 뜻은 제가 감정 내려놓기 연습한다는 것은 그 딴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학 공식처럼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감정이라는 거는 네. 똑같은 감정 내면은 또 확 올라오는데 아 지난번에 그랬지 이번에는 이 단계까지 해보자 그런 이제 의식의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 확장. 네. 그 감정 하나하나에서 감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이제 무수히 많이 컨설팅도 하시고 강의도 이제 하시잖아요. 하면 느낀 점은 뭐 있으세요? 느낀 점 많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하나같이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 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아주 충실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본질, 자기가 원하는 진짜 본질은 그냥 두고, 네. 상대가 어떻게 했고, 남편이 어떻게 했고, 자식이 어떻게 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 감정은 얼마나 헤아려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은 네. 상대가 그냥 어떻게 하든 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눈높이를 해라, 그죠, 상대. 어린 아이가 화를 내고 할 때는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감정 조절해주고, 네. 상대의 그 감정 높이에 따라서 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네. 생각을 끊을 수 있어요? 없죠. 예.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오는 게 그 생각을 인지를 하죠. 네. 그 인지하게 되면 그 뭐가 생겨 생각 그 감정이 생기죠. 네. 좋은 감정이든 네. 나쁜 감정이든 그런 행동이 나오죠. 그렇죠. 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부정적인 감성하고는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정적인 감정은 빠르게 확산되고 천년이 되죠. 네. 그 상대방 항상 그 상대방의 단점을 네. 그 파악하고 찾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네. 막 그 질투하고 험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은 그 감정을 그냥 둔다면은 네. 자신의 인생도 불행해지고 네. 정말 그 주변도 정말 불행하죠. 네. 반면에 긍정적인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주변도 정말 밝아지고 좋아지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날 싸움하고 편하지 않는 집안인 반면에 아, 저 집안은 뭐야.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뭐 엄마 아버지 많이 잘 배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화평한 집안들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그 생각들을 보면 다 좀 긍정적이고 서로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네. 즉 우리가 그 사랑이 부족한 그런 마음에서 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 간다면은 네. 참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탈무드에 나오죠. 성자는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보자. 네. 패자는 해봐야 뵐 수 없다는 말이 네. 나오죠. 뵐 수 없다는 그 패자의 말을 따라갈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회사와 같은 감정적으로 조금 휘둘려 간다면은 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내 주변에도 몇몇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뭐 임대료도 몇 달씩 밀리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만은 개인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해볼 네, 수가 없는데 그쵸. 인생을 제가 이제 한 70을 내년을 바라보고 보니까 제가 어려울 때 살아올 때에 늘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네. 경선아 살다 보면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어. 그러니까 잘 견뎌봐. 네. 어려울 때 그 전화 한 통화 그렇게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역경의 시대에 정말 이거를 긍정적인 자세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네. 숨 고르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뭐 그래도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네.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건 알고 네. 있잖아요. 네. 그 끝난 때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 네. 이미 많이 변해 있거든요. 네. 그 변화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도해 갈 것인가 네. 이때 그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답게 단호하게 살아라고 바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 자기 감정부터 좀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 감정만 잘 해결되면은 일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최경선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